안녕하세요. 부천호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한국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요로우시 온천 유야도 다이이치라는 료칸입니다. 자연 속에 폭 파묻힌 료칸으로 아쉽게 저는 보지 못했지만 수리부엉이도 찾아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혼탕이 남아있기도 한 료칸이고요. 그럼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한번 돌아보실까요? 아칸코를 출발한 저희는 날씨가 좋길래 드라이브를 조금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구샤로코를 보기 위해 비호로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전망대에 가까워지자 아름다운 구샤로코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휴게소 안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저는 마제소바를 먹고 남편은 카레를 먹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에어컨 가동을 안 해서 땀 좀 뺐습니다. 사실 도동 지역은 한여름에도 그렇게까지 덥지는 않은데 저희가 방문한 기간 동안은 이상기후로 굉장히 기온이 높았습니다. 저기 꼭대기 전망대까지는 더워서 올라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여기서 봐도 뭐 그럭저럭 잘 보이죠? 좀 크다. 청주도 이만한가? 해가 쨍쨍 나서 많이 더웠지만 덕분에 경치 하나는 예술이네요. 구샤로코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다음 관광지는 유황산 아토사 누프리입니다. 19세기 후반 유황 채굴장으로 쓰였던 곳으로 유황과 유황가스로 뒤덮인 모습이 독특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유황가스 때문에 숨쉬기가 버거울 정도였어요. 당연히 온천도 솟아나는데요. 근처에 가와유 온천이라고 유명한 온천지가 있습니다. 이 끓는 물엔 손 담그시면 안 되고요. 이 풍경만 보면 지구가 아니라 어디 화성에라도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 도착한 곳은 마슈코입니다. 마슈코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몇 군데 있는데 이곳은 제3전망대입니다. 버스 주차장이 없어서 단체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곳이라 조용히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슈코는 안개가 자주 끼는 곳이라 경치 감상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많다는데 이날은 너무나 아름다운 마슈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푸른색을 마슈블루라고 한다네요. 제3전망대에서 차로 조금 내려오면 제1전망대가 나오는데요. 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큰 주차장과 식당 등을 갖추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제3전망대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에서 마슈코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풍경이라 떠나기 싫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오늘의 관광 일정을 마치고 료칸으로 향합니다. 저기 앞에 요로우시라는 표지판이 보이네요. 그런데 이곳 정말 정말 시골입니다. 기름이 간당간당해서 주유를 하고 싶었는데 주유소는커녕 작은 동네 상점 하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진짜 땅 시골이다. 이런데 온천이 있는 것이야. 시골길을 한참 달려 드디어 료칸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분이 저희 캐리어에 바퀴를 닦아주고 계셨습니다. 저희를 담당해준 직원은 외국인 직원이었는데요. 요즘 일본 료칸들도 구인난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분은 아마도 태국이나 베트남 쪽 분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일본어, 영어 모두 가능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이곳이 본관 로비인데요. 이곳에서 체크인을 진행합니다. 일본에住んでますか?아 예. 파스포트. 여권을 맡겨두고 주변 경치를 좀 살펴봅니다. 이곳에는 가끔씩 수리부엉이가 날아들어온다고 해요. 나무에 걸어둔 둥지 보이시죠? 저곳에 먹이를 두고 기다린다는데 안타깝게 저희는 수리부엉이를 보는 행운은 놓쳤습니다. 야키모노도 고항의 조수가 고자마 焼き物はこちらはミルキーポークという豚肉で、これ山辺という川魚。あ、川魚。ホッケ。
一つずつ選ぶのですか。そうですね。話を。ビジョリアナを鍵を差し込む。こっちとこっち。あと釜飯もこちらは花咲ガニ、はい、鶏と白ご飯、うん、こっちでカニお二つで、ね、はいはい、女性は浴衣がございます、はいはい、選びますか。こちらご案内します。はい、こちらは M サイズ、はい、とこちらは L サイズ。 M でいいと思います。じゃあこちらお好きな色の帯も選びくださいませ。はいはい、こっちが全部 M ですか。全部 M です。全部、はい、ゆっくりどうぞ。はい、ちょっとお金説明してもよろしいですか。うん、お城のレストランはせせらぎでございます。せせらぎ、はい、ここで食べますね。そうですね、夕飯と朝ごはんも同じです。はいはいはい、朝のごはんはバイキングで、7時から9時までの間、はい、お好きなお時間でお越しください。とお風呂はこちらの右側で、はいはい、ずっとまっすぐ進んで、はい、ちょっとあの女性と男性を分けてお入りください。はいはい、あのお風呂の前、アメニティのコーナーというレザーとかヘアガムとか、すべてあります、はい、うん、お好みでお取りくださいませ。薬室にはないんですか。薬室、ちょっとコロナの関係で大手なので、はい、でも使えたとき、自由でお取りください。はいはいはい、あと、あの後ろのコーヒーマシンと、はいはい、この廊下でずっとまっすぐ進んで、うん、牛乳と、うん、カツゲンというとヨーグルトドリンクです、はいはい、どちらでも24時間がございます。はいはい、お好みで飲みくださいませ。はい、それではお部屋までご案内します。はい、제가예약한객실은신관객실이라이곳에서엘리베이터를타고2층으로가서연결통로를이용해야합니다2층에서내린후긴복도를지나신관쪽으로향합니다하이하이여기가대욕장내려가는길이래요아고고가라가신가아소코와오류룸이래요커피도고스프도밀크가ございます뭐24시간でございます。1回で行きます。はい、저희가투숙한101호객실입니다1階はあのお風呂とシャワールームございます。お好みでお入りくださいませ。あとお部屋から一番近い非常口はすぐあのお部屋出て右側でございます。はいはい、こちらでお風呂のセットのあのタオルでございます。はい、そのままお風呂を持ちください、はい、とお金はスリッパもございませんのでお好みでこちら旅ソックスとか、はいはい、自分のソックスでも大丈夫です、はい、と女性のセットはあのファイスマスクでございます、はい、お使いくださいませ。はい、こちらはもう男性の浴衣です。はい、サイズは1枚ずつございます。はいはい、お好みで着てくださいませ。はい、あちはパジャマですか。館内着ですか。パジャマ。パジャマ。館内ではダメなんですね。館内でも大丈夫。大丈夫。けど、でもちょっと大きいなので。あ、そうなんです。わかりました。はい、お好みで着てください。はい、とあの冷蔵庫はこちら。はい。はい。中に何か入ってますよ。とりあえずは何でも入ってないです。わかりました。はい。あとご案内は以上でございます。はいはいはい、何がわからないこと。自動販売機とかあります。あのお風呂の前とか、ね、あの、はい、ミルクの飲むところの前。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はゆっくり休みください、はい、失礼いたします、はい。직원설명이재미있다는분들이계셔서한번넣어봤는데영상이너무길어지는것같기도하고요알아서대충스킵하고보세요저희가투숙한객실은아래층에노천과샤워실이있는메조네타입객실이었습니다유야도다이치의객실은본관과신관으로나뉘는데아무래도신관쪽이객실컨디션은조금더좋은편입니다다만신관객실은전동객실은아니고양실로이루어져있습니다객실온천이없는일반실객실은평일2인기준조석식포함1인당20,000엔전후이고요온천이딸린객실은본관에3개신관에2개총5개인데
평일 2인 기준 조석시 포함 1인당 3만엔 전후입니다. 일단 객실로 들어오면 이렇게 세면대와 안마의자가 놓인 공간이 있습니다. 객실 구조가 좀 특이한데 이곳이 예전에 신관 온천이 있던 곳이라 그렇습니다. 이 공간이 아마도 예전 탈의실 공간이었겠죠? 그래서 세면대 공간이 굉장히 넓고 여기저기 콘센트도 많아서 남편과 동시에 사용해도 불편한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드라이어도 다이슨으로 준비해 두었고요. 대신 어메니티는 대욕장 앞에서 원하는 것 골라다 쓰라고 하더군요. 화장실은 방문을 열자마자 바로 마주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변기와 작은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안마의자가 놓인 공간을 지나 안으로 들어오면 우측으로 데스크, 정면으로 계단 보이고요. 트윈으로 구성된 침대와 소파가 놓인 거실 공간이 보입니다. 이 객실은 완전한 양실 객실이라 정원이 2명입니다. 가족들이 투숙하기에 적당한 객실은 아닙니다. 2인용 소파와 오토만, TV 준비되어 있고요. 공기청정기도 다이슨 제품입니다. 거실 창문 밖으로는 경치 좋은 테라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물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이네요. 그럼 1층에 있는 노천과 샤워실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우측의 작은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노천탕이 보이는데요. 구석에 박혀 있어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긴 합니다. 노천의 경치는 본관 노천 객실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대신 이 객실은 독립된 정원 공간을 쓸 수 있고 시베츠강 쪽으로 바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마리조아 강이지 개울 같은 곳이라 안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102호는 비운영 중이라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노천이 1층에 있다 보니 보이지 않게 구석에 노천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본관 노천 객실과 비교해서 취향에 맞는 곳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질은 나트륨 칼슘 염화물 유산염천으로 pH 7.3의 중산천이고 원천 온도 75.3도의 흘려보내기식 온천입니다. 그렇게 특색이 있는 천질은 아니었고 탕 온도가 높아서 가수를 좀 해서 사용했습니다. 1층에는 별도의 샤워실도 있는데요. 좌식 샤워시설과 넓은 욕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매우 좋은 곳이긴 했지만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여름에 극성을 부리는 북해도 파리들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노천에 나가 있는 동안 계속 파리와 전쟁을 치러야 했고 프론트에서 모기향을 빌려 노천 앞에 피워놓고서야 간신히 입욕을 할 수 있었어요. 여기다가 결계를 치겠다. 아무도 넣을 수 없어. 이지가 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내 다른 공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제빙기입니다. 저는 2층 라운지로 가져가 아아를 제조해 마셨습니다. 그 옆으로는 작은 북카페 공간이 있었고요. 반층 아래로 내려가면 창밖을 보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안마의자도 놓여 있고요. 101호, 102호 객실이 리뉴얼 전엔 신관 온천이었기 때문에 이곳이 유아가리 공간으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관 2층으로 올라가면 오디오 라운지가 있습니다. 겨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난로가 준비되어 있고요. 따뜻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자판기도 있는데 커피와 밀크티 그리고 콘스프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한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고 진공관 앰프 같은 것도 보이더라고요. 오디오를 잘 아시는 지인분께서 척 보시더니 제품명을 줄줄 읊어주셨는데요. 탄노이 알텍 마란츠 7 웨스턴 일렉트릭 300B 앰프라고 합니다. 패드를 이용해 원하는 음악을 골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디오룸 바로 옆으로 이렇게 신관 2층 객실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음악을 크게 틀기는 조금 어려워 보였습니다. 좋은 앰프와 스피커는 그냥 인테리어 소품이다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오디오룸이 분위기가 좋고 신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는 수시로 드나들며 커피도 마시고 바깥 경치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대욕장 시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촬영은 할 수가 없었는데요. 대욕장에 이렇게 사람 많은 건 또 오랜만에 봅니다.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료칸인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들인데 일단 이곳은 내탕의 모습입니다. 좌측으로 샤워 시설이 있고 우측으로 몇 개의 내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온도별로 다양한 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날이 덥고 파리가 극성이라 내탕을 이용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이곳은 여탕 노천이고요. 노천 옆에 통나무로 된 작은 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곳이 물 온도가 좀 낮아서 저는 이 탕을 오래 이용했습니다. 노천 옆에는 이렇게 사우나와 냉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탕 노천은 좀 더 강 쪽으로 내려온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가 대망의 혼탕인데 강 쪽에 가장 가깝게 붙어 있어서 경치가 좋습니다. 제가 혼탕에 있는 료칸을 몇 군데 가보긴 했는데 대부분 유아믹이라는 요구이를 제공하고 있는 곳들이었고 이런 찐 혼탕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곳은 거의 남탕이라고 봐야 하는데 가끔 용감한 여성 동지들이 장악할 때가 있기도 하고 개의치 않고 수건으로 살짝 가리고 들어오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엄두가 안 나서 사람 많은 첫날엔 가보지 못했고요. 다음날 체크아웃 전에 들르니 사람이 없어서 잠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촬영은 못했는데 듣던 대로 경치가 아주 좋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체크아웃 바로 전 사람이 없는 시간을 한번 노려보세요. 그 밖에 유료 대절탕도 있는데 45분 이용에 3,300엔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예전엔 이 대절탕도 무료였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단골들은 서비스는 축소되고 가격은 높아졌다고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하던데 뭐 어쩌겠습니까. 물가는 오르고 도동 쪽은 구인난도 심각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이제 저녁 식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사키 가니가 1인당 반마리씩 제공되었고요. 이건 보타네비와 연어입니다. 하나사키 가니는 킹크랩 종류이긴 한데 크기가 좀 작고요. 뾰족뾰족 가시가 많이 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북해도 인근 해역에서 잡히는 특산물 중 하나인데 산지에서 먹으니 싱싱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보타네비도 꽤 실하네요. 약간의 사이드 메뉴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건 야채튀김, 감자국 같은 것도 나왔습니다. 야키모노는 체크인할 때 주문한 대로 야마베와 돼지고기가 하나씩 나왔고요. 이건 식사 시작할 때 불을 붙여 식탁에서 바로 지은 하나사키 가마메시입니다. 이 개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짜증, 다 먹어버려. 디저트로는 아이스크림이 제공됐습니다. 소박한 메뉴였지만 하나사키 가니 덕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망원경도 가져왔는데 부엉이는 오늘 나타나지 않을 모양인가 봅니다. 5만 대가 부엉인데 실물을 못 보네요. 유카타에도 부엉이가 그려져 있는데 말이죠. 객실로 돌아와 모기향을 피우고 밤온천을 즐겼습니다. 기온도 떨어지고 파리도 덜 덤벼서 낮보다 훨씬 좋았어요. 다음날 아침 조식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조식은 뷔페로 제공되는데 일본 가정식 반찬들이 많아서 남편은 저녁보다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물 잘 안 닦다 마셨네. 튀김이나 계란 후라이는 바로 해서 가져다 주고요. 시루코도 주문해 먹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싹 먹어야지 늦어서 다는 거 싸. 나는 돼지가 되기 싫기 때문에 반씩 남겼어. 너도 기지. 어? 이 돼지야. 이미 돼지인데 물도 돼지가 되기 싫어. 웃기네 진짜. 반씩 남겨서 이제 돼지가 아니야. 네가 돼지야. 확정 돼지야. 확정 돼지. 이렇게 싹 먹었어. 너는 혹시 돼지야. 인간일까? 너 생각이 전혀 안 돼. 부다. 죽는다. 돼지가 되도록 든든히 챙겨 먹고 체크아웃 합니다. 언제나 제일 꼴찌로 체크아웃하는 게으른 부부네요. 소박하지만 식사도 맛있게 했고 경치도 매우 좋은 료칸이었는데요. 다만 한여름엔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파리에게 물린 뒤 한국에 돌아와서까지 가려움증으로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럼 슬슬 출발해 볼까요? 오늘은 드디어 시레토코 반도로 향합니다.